지난 20년간 우리 한국교회는 네 번에 걸쳐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의식이 있는지 이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작년 가을에 했는데요. 그 가을에 조사한 결과를 금년 1월 초에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에 전도, 이반젤리즘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교회 다니는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전도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교인 중에 약 40%가 네, 전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지만 60%는 전도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해 본 비율이 이것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가운데 전도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같은 리서치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현재 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그래프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모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들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 교회 찾아서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맨 왼쪽에 네 차례, 20년 중에 네 차례에 걸쳐서 한 게 나오죠. 2017년이 그나마 비율이 제일 적은 건데도 60%가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대답했어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된 비율이 2012년이 제일 높았는데 거기 75%가량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그 듣는 것은 그냥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전도에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내용, 가스펠, 좋은 소식의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요약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 요약한 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크게 성경 전체 말씀을 네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이르려고 선한 일도 하고 철학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했지만 사람이 가진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약해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사람의 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퍼스널 세이비어로 나를 건져주신 죄에서 건져주신 세이비어로 내 삶의 주인으로 로드로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다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에요. 그걸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에게 이런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간략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사람에게 한 번도 짜장면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짜장면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맛있다. 그냥 맛있다. 근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직접 만들어서 아, 이 짜장면이 이런 맛입니다. 드셔보세요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만들지 못해도 짜장면을 잘하는 집에 모시고 가서 짜장면을 먹게 하면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두 가지 모두 맛있는 음식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직접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런데 전도의 또 다른 방법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이 카세트 테이프 두 개, 설교 테이프 두 개로 편찮으신 아버지께서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본격적으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게 해서 아버님은 뭐 대학 입학하자마자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가을에 그해 가을에 제가 수요예배를 나가게 됐어요. 수요예배에서 로마서 오늘 읽은 로마서 강해를 듣게 되는데 그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게 죄이구나.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요 그때 깨달았어요. 시작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복된 생명의 소식으로 받아들인 것은 시간이 좀 흐른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60%나 넘는 사람들이 전도한 경험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 싫어할 거야. 나를 싫어할 거로 혼자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교회 같이 가자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 분명 있어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아유, 나 그 사람이 나를 인상 쓰고 싫어하고 또 내가 부리고 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선한 목적 위해서 예배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60% 이상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이요 다른 분이 전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제 앞자리에 앉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곽시성을 가진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했어요. 근데 저랑 친구 하나가 그 친구가 예수 믿는 거 열심히 전도할 때 좀 비아냥거렸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예수 믿으라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전도했던 그 친구가 지금 뭐 하는가 궁금해져요. 사실 아직 연락이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제가 잘 몰랐는데 귀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건강을 위해서 등산 가신 분이 많이 있는데 산에 등산을 가시다가 좁은 길을 쫙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길이 더 이상 없고 절벽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 나오시잖아요. 돌아 나와서 보니까 다른 분들이 그 길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로 가면 절벽입니다. 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애쓰지 말고 여기에서 다른 길로 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죄책감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애쓰는 걸 낭비하는 거죠. 잘못하면 절벽에 떨어지니까 막아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된 소식을 듣게 되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인생에 어느 것보다도 주지 못하는 커다란 생명을 주는 겁니다. 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다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진짜로 좋은 걸 깨달을 때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아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너무 고맙구나, 그런 이야기 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요 원수마귀는 우리 그리스도는 자꾸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욕먹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서 아예 시작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전략이에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당시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몰려왔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투덜거렸습니다. 아, 이 사람은 죄인을 맞아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컴플레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열심히 걷어냈던 세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저 커뮤니티에서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같이 식탁에 앉는 것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막 손가락질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하는 거죠. 여기 자녀를 키우시다가 자녀들을 복잡한 데서 잃어버린 경험, 때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꽤 계실 겁니다. 우리 그 경험하셨던 어른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니까 애가 자리에 가니까 애가 없어요. 찾아가고 데려왔는데 그 비행기가 무슨 비행기고 하면 러시아 가는 비행기였어요. 그런 상황이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죠. 순식간에 뭐 애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어디다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당황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너 여기 움직이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하고 의자 돌아와서 보니까 애가 움직여버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의자에. 그러니까 우리 집 장로님이 얼마나 놀래가지고 그냥 아무리 막 둘러봐도 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한 말을 실감 있게 참 느껴지더라고요. 황당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쩐 갈라지는 길에서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당황했었어요. 딸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은 이쪽 길로 또 한 무리는 이쪽 길로 가서 정말 난감했죠. 제가 한 30년 전일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아무리 찾아도 없고 한참 찾아다녔더니 그 렉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정말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애만 찾아야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때. 그때는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울어야 될란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진짜 너무 감사해요. 눈물 나고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찾았어요. 아 이거 됐다. 이런 그 기쁨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고서 너무 그 놀랬던 가슴을 쓰라. 꼭대기 올라가서 찾았어요. 막 눈물 나죠. 기가 막히죠. 아이 얘를 찾았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지.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죽어가는 영혼들 진짜 불쌍히 여겨야 되고. 찾게 돼서 정말 뭐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러 가셨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했잖아요. 목자가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판을 헤매고 다니면서 찾으면 그걸 메고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잃은 양 비유의 핵심이 15장 7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더 두고 기뻐할 것입니다.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처럼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께 효도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던 것을 주 앞에 인도하는 것이 제일 귀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데 왜 전도하지 못하느냐 할 때요, 내 삶이 부끄러워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할 때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과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 속에서 내 자신이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우리 교회에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요, 물론 이런 기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죠.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Sanctification process를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측면에서 볼 때 얼만큼 우리가 거룩해져야 그때서부터 전도할 수 있습니까? 참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전도하는 일은 늦추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건진받을지 모르잖아요. 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면요,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 여러분 같이 사는 집에 10년을 같이 살아도 옆에 있는 사람 들락날락 자동차로 마주치고 얼굴 하지만 모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가정 형편이 어떤지 신경을 써야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물질도 들어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관한 일이라면 연일을 제치고도 다 시간을 내고 물질을 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전도에 관해서도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전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사실은 마음속 깊이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 제가 잘 아는데요. 전도해봐야 제 입만 아픕니다. 시간 낭비요. 안 될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 제 말이 둔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대거리는 말로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를 명령형으로 이야기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이번 주부터 우리들은 이렇게 그 예비 신자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작정을 합니다.
그럼 예비신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지금의 터키 중부 북부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길이 다 막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지방, 지금은 그리스 북부 지방으로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빌립보라는 마을로 가요.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이 안식일을 맞아서 성문과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갑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 거기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루디아, 영어로 하면 리디아죠. 그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자색 옷감 장수, 고급 옷감 장수였습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냐,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 말을 듣고요, 그 여성 루디아와 그 집안 온 식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저를 하나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자, 보세요. 터키에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하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빌립보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지만요, 우리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해 놓으셔서 예수 믿을 신자들을 곳곳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신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비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도록 예비해 놓은 신자들이 있다는 믿음으로 예비신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행하는 전도는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너무 중요한 것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몰랐던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않은 분이 단 한 번 교회 딱 나와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먼저는 우리가 그 예비신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내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큰, 물질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어떤 마켓의 매니저라고 이름을 정원했으면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앞으로 2주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정원하면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안부를 묻기도 하고, 제가 누군데요? 혹은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어떤 형편인지 알아가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교회에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번 화요일부터 우리 온 교회가 금식으로 나아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함께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 마음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 잘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희생이 되어도, 어떤 땐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도 그거를 넘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도 극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목자 교회가 이 예비신자를, 하나님이 준비하는 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묵상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다른 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로 사랑하고 그 분들을 관계를 맺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생명의 길을 영원한 사망에서 바꾸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귀한 선물을 나누는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